고객과의 대화에서 그들의 입을 쉽게 열고 싶다면 반드시 쉬운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심오한 질문보다는 가벼운 질문을 통해서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 쉬운 질문이 중요할까요? 고객이 대화를 시작할 때 그들은 편안함과 신뢰감을 느껴야 합니다. 바로 깊고 복잡한 질문을 던지면 고객은 당황하거나 불편함을 느껴서 입을 다물게 됩니다. 쉬운 질문은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 고객이 점차 더 깊은 대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새로운 상황에서 즉각적인 위협을 감지하고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깊고 어려운 질문은 고객에게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이는 고객이 방어적이거나 회피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듭니다. 반면 쉬운 질문은 안전하고 친숙한 환경을 조성하여 고객이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10년 뒤 아이에게 어떤 아빠로 기억되길 원하세요? 이 질문은 너무 심오하고 깊어서 처음 대화에서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쉬운 질문. 자녀가 몇 살인가요? 이 질문은 단순하고 답하기 쉬우며 대화의 시작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어지는 쉬운 질문. 일주일에 보통 아이와 몇 시간 정도 함께 하세요? 이 질문은 고객이 자신의 일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을 이어갑니다. 심화된 질문. 그럼 혹시 10년 뒤에 아이에게 어떤 아빠로 기억되길 원하세요? 이제 고객은 대화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의심해 보세요. 당신의 질문을. 당신의 질문이 너무 어렵지는 않은지 항상 의심해 보세요. 쉬운 질문부터 시작하여 고객의 입을 열게 만드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적 접근. 쉬운 질문에서 시작해 점차 심화된 질문을 이어갑니다. 이는 고객이 점차 대화에 몰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극적 경청. 고객의 답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고객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맞춤형 질문. 고객의 상황에 맞는 질문을 던져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놓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험 상담입니다. 상담사는 보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어려운 질문 대신 현재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같은 쉬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게 되고 상담사는 이를 바탕으로 심화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제품 판매. 판매자는 이 제품이 당신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대신 어떤 기능이 가장 필요하신가요? 라는 쉬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고객은 자신의 필요를 설명하면서 판매자가 이를 바탕으로 제품의 장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의료 상담의 경우입니다. 의사는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 대신에 최근에 어떤 건강 문제를 겪으셨나요? 라는 쉬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환자는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게 되고 의사는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진단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대화에서 그들의 입을 쉽게 열게 하고 싶다면 쉬운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고객이 편안함과 신뢰감을 느끼도록 도와주며 점차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지도록 만듭니다. 쉬운 질문을 통해서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고객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질문을 던짐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상담과 판매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도 이는 인간의 본능적 방어기제를 낮추어 보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항상 질문의 난이도를 의심하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 고객의 마음을 여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성공적인 대화의 열쇠입니다.